아니. 무슨 재미로 살아요? 솔직히 낙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낙이 지금만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게 살았죠. 네. 언니도 말하자면 성격 자체가 활달한 성격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어른 지나가면 지나간가 보다 이렇게 그냥 했지 밝은 성격은 아니었죠. 그쵸? 네. 근데 나는 언니가 좀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다 치자 그러면 교사 뭐 그런 쪽은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 쪽 그런 쪽으로 했었으면 성격이 많이 좀 밝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응? 언니를 딱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재미없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을 깊이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긴가만 대답하세요. 아니면 아니라도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응? 그러니까 뭐 성격이 막 남들처럼 뭐 급해서 불난 성격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저같이 성격이 급해서 오늘 당장 오늘 할 일을 못하면 막 내일 잠이 안, 뭐 저 새벽 저녁에 잠이 안 온다든지 막 성격이 급해서 누구랑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닌가 봐요. 좀 성격이 약간 급하긴 해요. 약간 급해요? 네, 좀 해야 될 거 있으면은 당장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 이 말하냐면 성격을 좀 집어 넣었을 때 재미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몸이 축 처진 거, 우리 솜잎이 물에 적시면 축 처져 있잖아. 언니 마음도 그렇고 언니 몸도 그렇고. 지금 재밌는 게 하나도 안 들어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옛날에는 내 성격이 급했다 치자. 아까 말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격은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대한민국에 신뢰감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있어. 어느 누구나. 다 있는데 솔직히 언니 우리 같은 이런 거 그렇게 믿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냥 살면 사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언니가 그냥 오늘 뭐 친구 따라 같이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내가 인생이 답답하니까 내 인생이 언제 풀릴까 친구 때문에 같이 정말 보러 오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데 믿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에 누가 끼어드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 성격이었단 말이지. 맞죠? 그쵸? 근데 어쨌거나 저랬거나 한 4년 5년은 뭐 그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왜냐면 그때 내가 돈이 빠져나갈래? 아니면 집안에 사람이 줄어나갈래? 아니면 몸이 아플래? 그 사주거든. 그럼 기분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줘야지. 네. 뭐가 얘야? 5년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같은 시기에 같이 한 3개월 사이에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좀 갱년기에서 약 먹게 됐고 그래서 모든 풍파가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네 말하자면 47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47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몰라요. 나 지금 46. 되게 그때부터 집안이 갑자기 그냥 뭐 노인만만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돌아가신다 치지만 마음이 그때부터 쭉 가라앉았을 거라고 식구들이 많이.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언니도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 갈피를 못 잡은 것 같고 내가 신랑하고 만나서 평생 돈밖에 버는 게 없는데 일밖에 하는 게 없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언니를 봤을 때. 긴급한 대답하시고 근다고 시댁에서 내가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내가 번듯하게 집 한 채 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했으면 응? 나도 집 한 채 있어야 된다. 좋은 그런 것도 없고. 긴급한 대답하시라고. 네. 낙이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아닌가? 집은 5년 전에 구입은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다행이고. 왜 다행이냐면,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 집 어디다 구매했어요? 그 집 들어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집 살면서부터 망조든 거 알죠?
그쵸. 나도 순간 놓쳤거든요. 지금 저걸 찾아, 왜 저렇게 자꾸 무기력할까, 식구들이. 식구들을 넣으면 재밌어야 되는데, 왜 재미가 하나도 없을까. 지금 자꾸 내가 이러고 있거든요. 어? 집 사놓고 그닥 지금 내 집을 샀으면 웃어야 되잖아요. 그쵸? 웃는 일이 지금 별로 없어요. 긴급한 대답 해보세요. 그쵸? 그 반은, 반의 반은 융자죠. 그쵸? 뭐 융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세멘트 냄새가 나. 그러면 새 집 사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쵸? 그러면 가서, 오늘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소금을 물을 팔팔 끓여서 군데군데 다 좀 내두세요. 아, 끓여서 이렇게 담아서요. 지금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이, 이쪽으로 있는 방이 아들 방인가요? 신랑이요. 신랑 방. 그러면 아니 이, 들어가서 마, 이, 들어가서 가자 옆으로 바, 저기 네. 있는 방. 네. 그 신랑 방이야. 네. 아들 방이 어디 있어? 그 다음. 그 다음. 가운데. 신랑 방부터 좀 쳐. 왜냐면 신랑이 여기 들어가서 되게 원래 우리 집사면은 눌러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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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잖아. 재미가 없어. 신랑도 재미없고 솔직히 언니도 마음을 탔을 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긴가만 대답하라고. 네. 그래서 나 지금 방법 가르쳐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어? 왜 지금 언니가 나한테 점을 보러 오는지 저쳐도 나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 언니 마음이 그러니까. 어? 애기는 애기대로 거기 가서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해. 네. 지금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아까 내 집이라도 샀으면 좋으려만 했는데 내가 그걸 미쓰고 내 뭐 잘못 본 건 잘못 본 거니까 열심히 기도 다니면 되고 내 18번째. 근데 5년 전, 5년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6년 조금 못 됐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6년 조금 못 됐죠. 네. 근데 그 집 들어가서부터 계속 상문에 말려, 집에 말려, 다 같이 말려버린 거예요. 집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전 보는 것보다 비방 가르쳐 줄게요. 네. 왜? 이들도 살면서 살아야 되나? 왜 군대군대 다녀야 돼요? 이게 군데군데 다 놓으세요. 입구에다가. 이거 좋은 비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한 이렇게 해서 세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막걸리. 조용히 하고 그냥 하세요. 그거 다 적어졌잖아요. 예. 네, 어? 찍어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해놓고 나면, 내 신랑도 자꾸 신랑이 어디 가서 남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욕을 얻어먹어요. 일할 때. 그리고 신랑이 위험한 일을 해요. 기분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 좀 해. 운전이에요. 위험한 일을 한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몰라. 네.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가을부터 식구들이 다 풀릴 거야. 식구들이 지금 다 자고 있어. 말하자면, 3인의 식구들이 다 눈만 뜨고 움직이지. 하나같이 자기 방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같이 자기 방을 찾지를 못해서 다 헤매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무당이 보는 눈이라고, 어디까지나. 그러나 이게 정확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이는 하나이대로 공부에 집중 못해라. 엄마는 엄마대로 직장을 다니도 마음을 못 잡아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직장 다니면서 욕만 얻어먹고 다녀라.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열심히 일을 했다면 나는 벌써 아까 말했듯이 인정받고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없다고. 아까 그래서 낙이 없단 말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한번 내년 올해 말고 내년 한 봄 정도에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저 잘하는 거요? 일밖에 안 해봐가지고. 일도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서류 정리하고 그런 쪽. 그러면 서류 정리하는데 네. 그런 쪽으로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남편이 잘하는 것은 음식인가요? 요리 못해요. 못해요? 네. 그러면 남편이 요리 쪽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왜 물어보냐면 네. 자꾸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남편이 그 음식하고 네. 그 뭐 배달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쪽을 보여줘 저한테요. 그래서 한번 둘이 하에 한번 네. 그런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 뭐 치킨 장사라도 있잖아. 그런 거라도 한 마스크 벗어봐요. 치킨 장사라도 해보면 어떨까. 지금은 왜냐면 물붓기야. 아마 당신 얼굴 남편 얼굴보다 당신 얼굴 더 많을걸.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편하고 그냥 애기 아빠니까 사는 느낌? 난 딱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아니면 따지고. 아니에요. 착해요. 어? 그쵸? 딱히 아니 안 착하다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다고요. 집이 재미가 없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좀 식구들이 귀가 돌 거예요. 지가 귀가 전혀 안 돌고 있어. 집에서 집안에 이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귀가 돌 것이고 또 이직하려는 마음 이직하지 마세요. 올해 이직하지 말고 이직하려면 내년에 이직하시고 그리고 당신 나이 잘 가르쳐 줍니다. 53부터 나이 몇 살인지 모른다 했지. 53이 뭐 지났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안 지났으면 잘 들으세요. 당신 나이 53부터 돈이 당신 돈이 되지. 그전엔 당신 돈은 아니야. 다 갚아야 될 돈이야. 열심히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갚아야 될 돈에 내가 더 무기력해지는 거야.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야 되거든. 자꾸 이렇게. 나는 돈을 모은다고 모으는데 꼼꼼히 쓴다고 쓰는데 돈이 안 모아지거든. 아닌가요? 맞아요. 그다음에 더 무기력해. 원래 당신같이 이렇게 전보면 무당도 쭉 쳐져 있어요. 무당 재미가 없어요. 뭐 재물을 전문 보는 건 아니지만 재물을 전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지금 내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식구들이 3면의 식구들이 다 지쳐있는 거야.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나비는 어리게 보이는데 자손나비가 제일 지쳐있게 보여. 엄마 졸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 졸려. 우리가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면 졸려. 어르신인데 점을 봤는데 그 선생님은 참 졸려. 맞아요. 정확하게 말했는데 2학년 참 마음을 아프게 봤으면 참 좋았을걸. 웃으면서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아플 때 매일 졸리거든. 그걸 썼으면 참 내가 감사하다 말을 했을 텐데 그냥 보다 보니까 그렇게 봤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히 본 건 맞아. 매일 졸리거든. 너무 길게 딸리니까. 정확히 봤어. 근데 지금 좀 딱 언니가 그 짝이야. 재미가 없어. 그냥 안 사람들하고 몇 마디 이야기하고 웃지 내 개인적으로 웃는 거 별로 없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서 꼭 비방해 보세요. 그러면 귀 돌아서 내가 괜찮고 애기도 내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뒤늦게 얘가 애기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1살, 22살 그때부터 지가 이게 지 앞가림이라 그러지. 지 앞가림에 그때서부터 포인트를 잡을 거야. 그전에는 안 잡아요. 응? 절대 그전에는 안 잡아. 응?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책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따져 아니면. 맞아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딱히 무슨 직업에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그게 딱 없어. 신랑도. 그래서 내가 음식 장사를 해보면 어때요? 한 거야. 치킨도 음식 장사야. 안 그래? 차라리 나무 일하는 것보다 사주로 오게. 그래도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까. 3인이 다 강씨 같대. 강씨 가족. 아 강씨. 저희 외갓집이 강씨. 내 그 말한 게 아닌데. 아. 그런 외갓집이 강씨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강씨 같다고. 아, 강씨. 발음이 안 좋으니까 세게 듣고. 강씨 가족 같아. 다. 그냥 이렇게. 이런 강씨 같아. 이거 쓰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 가져가세요. 네. 또 먹고 싶은 거.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죠, 양이? 예. 꼭 그거 비법 꼭 쓰세요. 네. 꼭요.
너무 집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방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다 두면 될까요? 이걸 세 개를 같이 쭈룩 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한 컵. 세 컵을 쭈룩 놓으라고요.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요게 세 개가 아니라. 세 개를 쭈룩 놓으라고요. 총 아홉. 이렇게 쭉 넣으라고, 이렇게 세 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엄마.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세 컵이라고 적어줬잖아요. 한 컵. 세 컵,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놓으라고요. 이렇게, 이거 적어준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거를 한 방에 다 똑같이. 네. 이만큼씩, 이만큼씩.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한 시간 있다 버려도 되고. 그렇게 나면 괜찮아요. 이 집에 너무 방향 틀리게 왔어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럼 뭐 방을 바꾸든 배치를 바꿔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이것만. 차라리 애기가 첫 방 썼으면 애기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아버지가 첫 방 쓰기 다행이야. 아, 처음에는 그만 쓰다가 옮긴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애기가 있는 걸 봤거든. 예, 거기 처음에는 그 방이에요. 그쵸? 맨 처음에. 처음에는 애기가 그 있는 걸 봤거든. 아. 다행히 옮겨서 다행이야, 애기가. 그치? 여기 애기 있을 때 분명히 안 좋았을걸. 여기는 강 씨가 사는 집이에요. 알겠죠? 3인이 다 강 씨예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이는 지가 20살 넘어서, 22살, 23살 넘어서 집밥벌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만 명랑하게 해주세요. 엄마 이 성격 절대 아이 명랑하게 못 만들어. 그럼 엄마 네가 명랑해져야 되겠지? 네. 알았죠? 네. 또? 건강이 제일 걱정이죠. 건강은 그닥 뭐가 뭐 나쁘게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무기력함, 폐력순환. 신랑이 건강이 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냥 신랑이 여기저기 아픈 것 뿐이지 병 있는 것은 안 들어와요. 이 나이 때는 누구나 다 아파요. 나보다 아프진 않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면 괜찮을 거야, 분명히. 네.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요. 그리고 신랑, 특히 신랑 방 앞에 꼭 해주세요. 이렇게 3일씩? 꼭 해주세요. 네. 안 쓰러서 가르치는 거예요.